새로 방을 놓고 불을 지폈습니다. 그래서 방이 어느 쪽으로 마르는가를 보면은 그 아궁이 불길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위에 이렇게 주루뚝을 이래 막았어요. 일절 일렬로.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가 아궁이인데 여기가 아궁이입니다. 아궁이에서 이쪽으로는 불이 한 20%만 가게 하고 이쪽으로 한80% 가게 하니까 구들장을 이쪽으로 좀 높인 것이죠. 그러니까 불이 이쪽으로 한 90%가 가버리고 이쪽으로는 겨우 한5% 정도 저기 앉아 조금 마르고 있는데 한5% 정도 이렇게 불이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랫목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서가 있는 곳이 아랫목인데 이 아궁이 하열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좌측으로도 가고 이렇게 고루 가게 하려면은 저 위에다가 대나무 농구 같이 일자로 주루뚝을 이렇게 막습니다. 음목에 개자리 앞에다가 그러면은 이쪽 아궁이에서 불이 이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쪽으로 배인이 되고 또 한쪽은 이 아궁이에서 불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다시 밑으로 해가지고 저온 배연으로 해가지고 저 굴뚝으로 빠진 연기 나는 저 굴뚝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연도로 나가기 전에 여기가 지금 현재 불이 모이니까 빨리 마르고 또 윗목에 불이 이쪽으로는 불이 잘안 가지만은 이렇게 주루뚝으로 돌아가지고 저 윗목으로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다시 이런 연돌이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방을 주로 이 집은 땅속 집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. 그래서 주로 창가에 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불을 한80% 정도 가고 저쪽으로는 이제 짐 같은 거 놓고 하기 때문에 불이 좀, 덜 가더라도 습기만 제거할 정도로 가게 만들었는데 구두장을 한 5cm 정도 이쪽으로 높였는데도 불이 거의, 이 창문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진짜 주루뚝을 막지 않으면은 이 불이 연돌해 가지고 바로 굴뚝으로 이래 나가버리지 이 불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근데 주루뚝을 막아 놓으니까 아궁에서 이쪽으로 불이 많이 가고 또 한쪽에는 불이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르는 걸 보면은 아 불이 가고 있다. 그걸 알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로 생활은 아랫목에서 주로 하고 아랫목에서도 이 창문 옆에 주로 하기 때문에 장작을 조금 떼더라도 불을 조금 떼더라도 잠자는 쪽에는 아주 뜨겁고 저 출입구 쪽에는 습기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놓았습니다. 근데 이제 방에 여러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기거를 한다면은 이쪽으로나 똑같이 불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, 이쪽으로 불이 많이 가는 이, 주루뚝 뒤에 하정판으로 좀 내려주면은 이쪽으로 불이 가는 것이 오히려 저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방이 고루 똑같이 따뜻하게 할수 있다. 그것이 무궁구들연구소에서 주루뚝 막기입니다. 주루뚝 막고 그 뒤에 하정판으로 고르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.